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또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려드리게 됐는데 저희 동네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인데 어떻게 또 저 집에 불 났던 데랑 길 건너에 있는 건물이에요. 바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4월에는 불이 나는지 진짜 불이 너무 많이 나네요. 이제 저도 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불 조심하세요. 화재보험 같은 거 꼭 잘 들어주시고. 저번에 GV80 영상 이제 산다고 영상을 올렸잖아요. 많은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갑자기 가족을 위한 차인데 현기차를 왜 사냐, 지금 그거 2.5 엔진 문제 많다, 결함 되게 많다, 제발 그 차 말고 다른 차를 사라,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GV70을 사라, 여자가 운전하기엔 너무 크다, 이런 댓글부터 좀 재밌었던 거는 돈이 있거나 간이 크거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간이 큰 겁니다.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간이 커서 삽니다. 여러분들 또 배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GV80, GV70만 여러 기사, 이슈, 영상 엄청 봤어요. 막상 처음에는 단호하게 살려고 했는데 2.5 엔진을 이걸 3.5로 바꿔야 되나, 7인승을 빼고 5인승을 봐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역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GV70도 괜찮을까? 아니다, GV80으로 봐야 되나? GV70 사면은 지나가는 GV80 보면 또 되게 아쉬워한대요. 그런데 또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이럴 때는 또 GV80이 되게 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적응이 되면 모르겠지만 뭐 저야 상관없는데 이제 여자들이 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이 많이 돼서 또 이제 오늘 영상을 켰는데, 일단 이제 GV80 이제 이슈들을 보면은 2.5 그 스마트 스트림 엔진 뭐 결함이 좀 있더라고요. 막 엔진 오일을 먹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편에선 또 출고하신 분들은 또 잘 타고 있다, 이건 뽑기다. 그런데 이 뽑기를 기대하고 또 차를 사야 된다는 게 내심 또 불안하긴 한 거예요, 저도. 그리고 뭐 이제 두 번째는 차 같은 거, 아까 얘기했지, 너무 큰 거, 그런 거랑 뭐 이제 이 가격이면은 이제 뭐 외제차가 보이는 가격이긴 하죠. 사실 거의 8,000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또 살짝 고민이 되는데, 또 이 가격대에 외제차로 가면 또 1억 원 가야 돼. 그러니까 가격 대비 이제 성능, 그리고 AS가 편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국산차 GV80을 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1500rpm 이하에서 떨림 문제,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그쪽 부분에서 막 돌 튀기는 소리, 엔진 하부에서 막 돌 튀기는 소리, 이런 것 이제 소음들이 많이 또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도 단점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차가 큰 게 또 장점은 실내에서 운전할 때 좋더라고요. 이 여유가. 제가 5시리즈를 타면서 실내가 좁아서 좀 애기 태우고 다녀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이런 여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좋은 것 같고, 외관도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남자답게 생기고, 그래서 남자답게 생겨서 이거를 여자가 타게끔, 나이 만족인가 이건. 그리고 이제 AS가 좀 편하죠. 그냥 블루엔지 아무데나 이제 연락해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GV70도 한번 제대로 찾아봤어요. 일단 GV70 하면 단점이 뭐냐면, 제가 뒷자리 옛날에 리뷰할 때도 앉아봤는데 요 머리 공간 이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가 살짝 아슬아슬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패밀리카로. 트렁크도 작고 좀 아쉬워. 그리고 뒷모습이 완전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GV80 좀 멋있는데 GV70은 왜 이렇게 눈 앞 트임을 심하게 해가지고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땡기는데 또 여자들이 타기엔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차가 작으니까 좁은 골목길 다닐 때나, 두 개 차 크기를 딱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GV80이 훨씬 크더라고요. GV70이 가려질 정도로. 그리고 막상 이걸 샀을 때 GV80이 또 지나가면 쳐다볼 것 같아요. 저거 살걸 아닌가? 저거 살걸 그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안 쳐다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 뭐 GV70 장점 하면은 아직은 크게 이렇게 결함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어차피 2.5 엔진 결함은 다 이제 마찬가지기는 한데, 그리고 신차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GV70과 GV80 장단점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댓글도 다 읽어보고. 그래서 옵션을 3.5로 바꿔야 되나? 그리고 7인승을 뺄까? 뭐 여러분들 진짜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댓글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GV70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가족을 위한 차. 딱 이제 이렇게 GV70 근데 저는 이 디자인이 확성 내키진 않아요, 사실은. 딱 이 GV80 이런 좀 웅장함, 이게 죽이는데 이게 좀 내키진 않는다 말이지. 일단 GV70을 제가 한번 거칠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걸로 했을 땐 또 3.5로 하면은 그래도 GV80보다 싸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엔진 고르는 게 딱 나와 있는데 뭐 다른 건 다 똑같고, 3.5T가 950만원 주간에. 그래도 일단은 2.5가 좀 위험하다고 하니까 3.5로 한번 골라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살인이 기본이네. 그것까지 합친 가격이구나. 흰색보다는 블랙? 이거 색깔이 더 이쁘다. 버건디도 있네. 일단 대충 뭐 색깔은 나중에 하니까 흰색 정해보고, GV70은 또 어떤 색깔이 어울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스포츠 패키지 기본. 내가 안 탈 거니까 기본. 이건 다 19인치랑 21인치 두 개밖에 없네요.
아, 뭐 120만원에 21인치, 당연히 21인치지. 이거는 휠은 가오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GV80은 20인치 골랐으면서. 19는 안 될 것 같아. 21. 디자인.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로 해서 베이지. 이거 뭐야? 이 노란 이거 오줌색 같은 거. 어쨌든 이 색으로 해서. 요 색 이쁘죠? 이쁘다고 해줘요. 무드 라이팅. 여기에서 불빛이 들어오나 보네. 여기까지 6,250만원이에요, 벌써. 파퓰러 패키지 1, 파퓰러 패키지 2가 있네. 2까지 필요 없겠죠? 일단은 파퓰러 패키지 1에 이제 제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긴 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하이테크, 그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넣어야지, 뭐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파노라마 소음 그때 넣기로 했으니까 넣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까 들어갔고, 컨비니언스? 요거. 아, 동승석. 동승석 럼버 서포트. 카드키. 자세 제어, 자세, 자세, 자세. 아, 필요 없어. 하이테크. 이건 아까 넣었지. 이건 들어간 거고요. 지능형 헤드램프. 내가 이것 때문에 넣는 거야, 자꾸. 이거 전방 주시, 경고. 이거 해줘야 되죠. 아, 그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을 넣는 이유가 서라운드기 때문이잖아요. 응?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지. 증강현실 필요 없지만 여기 또 들어있네. V80은 또 여기 안 들어가 있었는데. 구축방 모니터. 요거는 원만 넣어도 웬만한 게 다 들어가네. 2열 컴포트. 와, 이거 70만원인데 넣어야 되나? 3종 공조. 뒷좌석 통보. 아, 수동식 도어 커튼. 요거 때문에 넣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 넣어야겠네. 렉시콘 넣기로 했으니까 넣고. 빌트인 캠, 뭐, 내비가 났다는 거 빼고. 보호 필름 빼고. 사이즈 스텝 빼고.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 빼고. 그럼 딱 7,010만원 나오네. 이 정도면은 가성비 아니죠. 나는 항상 7,000대야. 6,000대 나오게 좀, 그, 댓글에 좀 써줘요. 이거 뭐, 내리는 의미가 없어. 아, 3.5를 골라서 그렇구나. 근데 2.5 결합 때문에 3.5를 선택하니까 이게 900 얼마가 올라가서 그래. 이게 만약에 내가 2.5로 골랐으면은 이 900 얼마가 빠지는 거잖아요. 아니, 이 뒷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얼굴이야? 외계인 얼굴이야. 근데 앞모습은 또 이쁘단 말이지, 옆모습이랑. 어때요? 패밀리카로 괜찮나요? 아, 근데 이거 타면 또 GV80이 보일 것 같아. 국산차를 제가 찾는 이유가 서비스가 너무 편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찾았던 건데. 아, 2.5 엔진 요게 말이 많으니까. 아, 이것도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 고민이 이거예요. 제네시스를 사냐? 아니면 다른 브랜드로 가야 되냐? 근데 이 다른 브랜드의 요 정도 급을 맞추려면 1억이 넘어가요. 내가 아무리 60개월 머리를 굴려도 빡세. 근데 만약에 제네시스를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럼 GV70이냐 GV80이냐. 아까 얘기했던 장단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전체 가족을 생각하면 GV80이 맞는 거야. 아니야. 여자가 타기에도 GV70도 괜찮아. 그럼 여기서 또 문제. 3.5 엔진이냐 2.5 엔진이냐. 요거 좀 해결 좀 해줘. 제발.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다. 남자들은 차 살 때 거의 이런 이렇게 결정장애가 오는 거야. 여러분, 요번에도 좀 댓글로 부탁 좀 합시다. 네?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불 조심해요. 진짜 우리 4월은 화재이다. 다음에 이 차를 어떻게 또 사고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 또 남들한테 알려줘요. 불 금수저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센터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잘 벌질 않아서 그렇지. 그냥 적당하게 벌어요. 좀 막 그지 아니에요. 좀 너무 요즘에 너무 힘들어 했나? 재벌이었습니다.